2023년 파워풀 대구 1분기 우수부서를 만나보는 시간! 많은 관심과 응원의 박수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슝! 버스 운영과 대구 시내버스, 막차 타고 종점까지 갑니다. 아이고! 종료 시간이네! 자, 손님들! 시간 다 됐습니다! 내리세요! 아니, 종점 아닌 거 나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운행 종료 시간이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려야 된다니까요. 종점도 아닌데 종료 시간이 되면 내려야 하는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버스 운영과에서는 시내버스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모든 시내버스 막차가 종점까지 운행하도록 개선했는데요. 이로 인해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차 타고 종점까지 갑시다! 14년 만에 100만 평 규모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 여러분, 알잘딱깔센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대구 달성군에 100만 평 규모의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됐잖아요. 알잘딱깔센!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자, 들어보세요. 민선 8기 첫 대규모 국책사업에 맞는 용지를 알아서 잘 준비했는데요. 미래의 모빌리티 제조업, 빅데이터, AI 등 최첨단 지식산업에 딱 맞게 유치한 거죠. 어떻게? 규제를 적극적으로 사전협의 완료해서 신속하고 깔끔하게. 이로써 투자와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어머, 진짜 센스있게. 알잘딱깔센 산단지능과였습니다. 민생경제과. 특광 역시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네? 마트 휴일이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제 일요일에 편리하게 잠글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구는 특광 역시 최초로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는데요. 퇴근 후 급하게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주말에 여유롭게 장을 볼 수 있게 돼서 시민들의 쇼핑 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또 온라인 거래 증가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유통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장 보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2023년 파워풀 대구 1분기 우수부서를 만나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대구 미래를 준비하는 시정들이 선정됐네요. 대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기 좋은 힘찬 대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